우린 진로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전남외고의 왕꿈틀이다. 지금부터 진로 원인의 문제 상황 네 가지를 보여줄 테니 모두 잘 듣도록. 학교는 왜 상담 시간 확보가 어려운가? 아, 정말 짜증나. 왜 그래? 아니, 진로 선생님께 상담받으려고 갔는데 제대로 상담하기도 전에 종쳐서 그냥 왔어. 아, 다른 시간 없어? 아침 자습 시간이나 저녁 자습 시간은? 아침 자습 시간은 선생님 출근하시기 전이잖아. 그렇다고 식사 시간은 밥 먹고 나면 너무 빠듯하고, 그렇다고 선생님께 야자 끝날 때까지 선생님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러니까. 학교는 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가? 선생님, 저 상담 받으려고 왔는데요. 아, 그래 왔구나. 너가 이름이 김지선이던가? 아니요, 선생님. 제 이름은 근이에요. 아, 맞아. 알고 있었어. 근데 워낙 학생이 많아서 말이지. 나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디, 너의 검사 결과 좀 봐볼까? 너는 신체적 운동 지능이랑 음악 지능이 뛰어나니까 어디 한번 가수를 꿈꿔보렴. 저 남들 앞에 서는 걸 잘 못해요. 진로 수업은 왜 현실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가? 진로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자기 꿈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 활동을 뜻합니다. 주목하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진로의 개념이 아니라 내 적성에 맞는 진로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내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진로 수업 어디 없을까? 우리는 왜 주체적인 진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엄마, 학교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희망 써보러 왔는데. 너 지금까지 꿈이 교사 아니었니? 교사로 적으렴. 그렇긴 한데 엄마, 교사가 여자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막 그런 말이 많이 들어와서 제 꿈도 막연하게 교사라고 생각한 것만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교사를 꿈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될까요? 좀 더 고민해보렴. 이렇게 대한민국의 현 진로교육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문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설정한 꿈과 진로는 곧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나아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치관, 태도 등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표는 서울 15개 대학의 중도 탈락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중도 탈락 이유로는 적성보다는 네임밸류, 인기도 순으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선택은 졸업 후에도 전공과 직업의 연계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한 후 대학에 진학한다면 학생들의 방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인구 고령화는 평생 직장의 개념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앞으로 잦은 직업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진로 교육으로 학생들의 방황을 줄일 수, 자신의 가치관, 직업관 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왕꿈트리는 진로 교육의 실태 분석을 위해 그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남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진로교사와의 상담에 관해서는 90% 학생이 한 학기에 0 내지 1회의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상담의 기회도 그 시간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시 정보 제공이나 진로 수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학생 상담에 대한 설문은 전남외고 담임 선생님 5분과 진로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과 같이 상담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점을 매우 아쉬워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본인도 아직 잘 모르는 꿈과 적성을 교사가 제시하기는 더욱 힘들다는 그런 고충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꿈을 설계하는 그런 진로교육이 실시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의 결과도 교내 설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로 상담 횟수는 0 내지 2회가 76%나 차지했고 상담과 수업, 입시 정보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현 진로교육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정책 및 해외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진로 관련 계획을 살펴볼까요? 저희가 그중 뽑은 정책으로는 첫 번째, 진로 교육 전형 교실인 커리어존을 확충하자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여 견학 및 실습, 전문가 강의, 대학 전공 체험 등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존의 직업 체험을 보완하여 이를 봉사활동의 개념처럼 적용해서 일정 시간을 의무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면 보다 추진력 있게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먼저 덴마크에서는 9년 담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한 명의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 이 진로 포트폴리오가 잘 인수인계 된다면 9년 담임제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그 학생을 말해주니까 교사가 바뀌더라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아일랜드에서는 입시 시험을 보기 전 1년에 실용학습 위주의 시간이 주어지는 전환 학년제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진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 수에 비해 진로 교사 수가 적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열별 진로교사 제도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진로교사를 학생 수에 비례하게 각 학교에 배치한 다음 그 후에 계열을 나눠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꿈두레입니다. 꿈두레는 희망 진로 계열이 유사한 친구들끼리 두레라는 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관심 분야의 직업 체험 활동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꿈두레는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법 제한은 힘들 수 있지만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입니다. 이 꿈두레는 청소년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탐색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로 고민에 답하는 것에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진로 선생님만큼이나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 데 비해 진로 프로그램을 접하는 기회가 적은 선생님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세 번째, 저희는 사범대 진로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의무화하자라는 안건을 제시합니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는 진로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수업 시수가 적고 또 수업을 듣는 것도 선택적이라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의무화된다면 선생님들이 진로 과목의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넓고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진로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진로 상담에 좀 더 전문적으로 답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현직 교사들을 위하여 현 정책 중에 하나인 진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자는 생각입니다. 그 진로 연수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면 현직 교사들도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정책이 실시된 한 고등학교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틀TV의 귀요미 리포터 정영록입니다. 저는 지금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무려 100%에 달하는 한 고등학교 앞에 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비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어딜 다녀오는 길인가요? 얼굴이 무척 즐거워 보이네요. 아, 저요? 저 직업 체험 갔다 왔거든요. 저 방송국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나니까 아, 역시 나는 천상 PD구나 하고 제 꿈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이쪽 친구.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있으세요? 아, 저는 방금 저희 사회과학 두레에서 제9회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아직도 너무 떨려요. 그랬군요. 네, 이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부럽진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꿈틀TV였습니다. 자, 앞서 발표한 저희의 공공정책들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할까요? 저희는 관련 지자체에 건의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학교에서 시행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교 교감선생님과 진로선생님께 면담을 신청해 저희의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또 그에 따른 보완할 점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 활동입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로교육을 총괄하시는 박성수님께 저희의 정책들을 메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성수님께로부터 감사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 저희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 진로교육의 실태를 알리고 더 나은 진로교육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나 더 나은 진로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나은 대안들을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우리의 더 나은 진로교육을 더 나은 진로교육을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네 심사위원 질의응답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석 교수님. 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씩씩해서 잠이 다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학교에서 느끼는 문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질문이 있는데 아까 탈락 비율 있잖아요. 대학에서 1.4% 뭐 많은 데가 3% 정도 되는데 아주 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로 계획을 하려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탈락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탈락률 중에서도 또 이제 다른 대학 가느라고 일부러 자기가 그러니까 목적지로 그만둔 경우도 많거든요. 적성이 안 맞았을 것보다 그런 그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뭐 진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진로 교육 중에 어떤 걸 받고 싶은지 학생들이 진짜 진로 교육이 어떤 내용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내용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진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진로 교육을 받을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어떤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진로 교육이 뭔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해본 지 대학 갈 거잖아요. 대학 갈 건데 그럼 대학 그 진로 교육의 방향이 사실은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갈 것인가 과에 대한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별로 알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평생 선생님 하신 분들이 뭐 다른 세상을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학과 연계하는 그런 진로 어차피 대학 다 갈 거니까 대학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대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마치고 직업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진로는 어떤 대학 무슨 과를 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저희가요? 네. 아니 그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아니 그 내용이 전혀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진로 교육 그러면 아 우리가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된 것 같아서 거기에 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예, 거기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많나 질문이? 네, 질문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탈락 비율. 그러니까 문제가 내 그 문제 심각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어? 탈락 비율이 너무 낮았어. 두 네네. 번째는 그거부터 네, 대답을 해 주시고 네. 아, 저희가 중도 탈락 비율을 이게 문제로 삼게 된 이유가요.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썼는데요.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늦은 사춘기를 겪는다고 그 말을 봤는데 아 이거를 보면서 꼭 정말 정서적으로 사춘기가 늦게 온 게 아니라 좀 아 진로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또 고려대 김예슬 양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요즘 입시철이다 보니까 저희 선배들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저희는 한 2학년 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진로를 향해서 학과를 선택해야겠다라고 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놨는데 막상 선배들은 아 그래도 니들 3학년 오면은 다 성적 맞춰서 학과 대학 가게 돼 있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진로와 진학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문제 아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중도 탈락 비율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0%를 향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사용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공과 직업의 연계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고 했으나 그게 막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대본상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진로 교육에서 원하는 내용이 뭔지 실제 내용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뭐 상담 시간을 늘리고 뭐 이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내가. 네, 일단 저희가 저희 주변에서 봐온 사례들을 봤을 때 우선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 근이가 말했듯이 점점 고등학생이 되고 또 고3이 되고 수시를 쓰고 정시를 쓰게 될 그런 시기가 오면 아무래도 자기 성적에 맞춰서 가게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 적성을 찾고 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했고 또 대학이 원하는 그 인재상대로 저희도 그렇게 만약에 저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역사에 대해서 탐구도 많이 해보고 그런 뭐 대회도 많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너무 입시 위주의 그러니까 진로 교육조차도 너무 입시 위주로 가고 있다는 데서 친구들이 불만을 느꼈고 또 그런 자기 개인도 많이 고려한 그런 진학 지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면 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보고 또 그걸 친구들과 같이 돌려보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뭐 자기 적성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던가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어야죠. 네. 오늘 네. 내용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저기 네 오승걸 위원님. 그 학생들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어떤 또 모순점을 제가 이제 지적하자면 우리나라 특목고 외국어 고등학교 진로는 사실상 그 정책이 아이들이 어문 쪽에 좀 재능이 있고 이쪽에 진로를 목표로 갖고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그 진로 교육이 문제가 많다라는 점에 충분히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진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지금 모든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학 진로 상담 교사를 현재 배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 아시죠? 학교 교육 과정에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러한 학교 자원과 아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또 선생님이 배치돼서 이러한 진로교육을 하도록 하는데 전남 외고는 어떻게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런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 알다시피 에듀팟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진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꿈들의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동아리 활동 아니겠어요? 동아리 자체가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 이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참고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아까 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환학년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려면 어떠한 가능성을 한번 모색해봤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누가 설명해 줄래? 네, 우리 네 앞에 예, 말씀은 네. 조언이셨고요.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전환학년제에 네,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전환학년제에서는 그 입시 시험을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기 전에 입시 시험 전에 그 1년 정도의 막 다양한 시험 뭐 직업 체험을 기회를 가진다던가 실용학습 위주의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너무 이론적인 수업 말고 좀 실용적인 학습 위주로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직업 체험 같은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에듀팟과 진로 포트폴리오의 차이점은요. 에듀팟은 원래 의도가 그거를 입시에도 이용하고 대학도 가고 이제 취업까지 이어진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거 학생 본인이 전부 다 써야 하니까 신빙성도 부족하고 네, 허위 사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발표 잘 해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신 왕꿈트리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